자, 방금 전에 완성을 했습니다. 자, 뭐 이제 크기로 말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폭이 6m에 길이가 직사각형까지는 아닌데 직사각형에 가까운 한 4m? 6 곱하기 4. 6 곱하기 4짜리 그 덩굴 유인망. 네. 네, 이런 식으로 네. 여긴 포도망을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는데, 이 기역자 구조로 된 엄청나게 큰 예? 유인망이 이제 다 됐습니다. 여기는 근데 이제 포도망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. 짬뽕.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뭐야 그 요거 있잖아요. 갑자기 이름이 차각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여기 땡겨놨는데, 네, 아주. 위쪽에서 안정감이 있겠다. 이렇게 펄럭이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네. 공사가 오늘 아침에, 어제부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기둥을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, 지금 이제 기둥 위에 실제로 이제 잡아준 애들을 이렇게 다 파이프를 잘라서 올렸습니다. 토요일부터 어쨌든 아들하고 같이 우리 아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뭐 이게 밴딩 다 피고 네 그다음에 구부러진 하우스를 일자로 다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제 빨리 뭐 여기다가 올릴 수 있는 식물들 그런 과들을 좀 섭외를 해가지고 네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딱 하면은 정말 어우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대기도 이거를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설치가 됐고 이제 요쪽에 그 원래 이제 오이하고 얘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여기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망을 잡고 올라가게끔 예 여기서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글로 유인할 수 있는 또 부분을 만들까 합니다. 자, 뭐 끝도 한도 없죠. 이런 식으로. 네. 어쨌든 뭐 오이를 심어도 되고 어떠랑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는 뭔가가 딱 생기면 딱 보기도 좋고. 네. 텃밭이 아주 멋진 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포도나무가 지금 안 잘라줬더니 지금 아주 풍성하게 지금 막 잡고 올라가고 있는데, 진짜,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니까, 뭔가, 네. 이렇게, 그런 식물들을 빨리, 여기다가도 하나 심어도 될것 같아요. 만약에 되면은.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이쪽에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네. 여기다가도 뭐, 이렇게 머루 같은 거 심어도 될것 같고, 왜냐면 이제 요쪽에다가도 요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등나무가 제일 좋긴 좋은데 아 저는 등나무는 먹을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좀 아까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다래나무나 이제 뭐 포도나무나 이제 뭐 이렇게 으름 네 아니면 이제 일년작이지만 하늘마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해서 먹는 방법은 아직 모르겠는데, 그런 거 올려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덩굴 유인 구조물 설치하는 작업 완료한 거. 네. 다 완료는 아닌데, 일단 기본적인 완료를 다 했습니다. 이쪽은. 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